안녕하세요. 김덕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때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이로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약 2km에서 3km 정도 앞둔 벳바게와 베단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제자 중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한 이후에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즉,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누가는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게도 동일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사복음서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기에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서에 따르면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짐승은 속죄 제물로 바쳐지거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등 하나님과 관련되어 거룩하게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실제 이제 거의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걸어서 2, 30분 정도만 가도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잠시 서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하죠. 한마디로 고의로 시간을 지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까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 하신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구약에 나온 선지서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는데요. 9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는 나귀 새끼를 탄 왕을 말하며 예루살렘의 딸들이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된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말씀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더라도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은 그리스도로 연결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일부 신학자들은요, 지금은 신약 시대라면서 구약 성경은 이미 용도가 폐기되었기에 신약 성경만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신학자들의 주장은 지극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가르침에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즉,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신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이것을 친히 알려주고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지켜가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우리들 모두 기억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예수님은 왕이신 주권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왕 하면 백마를 탄 모습을 떠올리죠. 백마를 탄 모습, 왕으로서. 백마가 아니더라도 가장 화려하고 강인하고 날렵한 말을 왕이 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경우 전쟁 때에는 왕이 화려하고 강인한 말을 타지만 보통 평화의 때에는 나귀를 탔다고 해요. 또 왕이 즉위를 할 때에는 사람들이 왕이 탄 짐승의 밑에 자신의 겉옷을 펼치곤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때꼭 왕이 즉위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 제자들은 그렇다고 믿었기에 자신들의 겉옷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탄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그 겉옷을 펼쳤던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함으로 다소 거추장스럽기는 하지만 제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실제로 자신이 만왕의 왕으로서 주권자임을 만방에 알리게 되었죠.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절대 주권자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만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가 나귀 새끼를 바쳐야만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했지만 분명히 그 나귀 새끼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반대하면 끌고 오기가 참 난감했겠죠. 대단히 어렵겠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할 뿐이었어요. 실제로 당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의 경우에는 상당한 값이 나갔다고 합니다. 어쩌면 주인에게 있어서 그 나귀 새끼를 팔아서 그 주인은 자신의 집을 사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또그 나귀 새끼를 팔아서 부모의 병원비로 써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나귀 새끼를 팔아서 소중한 자녀의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을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했던 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한 사람이 있었기에 결국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집니다.
즉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이고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같은 주의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주님의 요구에 나는 과연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을지 오늘 하루 자신의 신앙을 꼭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귀 새끼 주인과 같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의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다음으로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